할아버지, 그간 강경하셨습니까? 우리 손자 철수 왔누. 할아버지, 지금 뭐 하십니까? 철수 깎아 사주려고 할아버지 친구랑 고스톱 내기하고 있어. 근데 이번 판패가 영 좋지 않아. 할아버지, 정신 차리십시오. 저 밑에 난초 3개가 깔려있습니다. 할아버지가 이걸 내고 다음 패로 저걸 내고 고도리는 한 다음에 일단 고를 하십시오. 어차피 저 할아버진 지금 점수가 모자라서 안됩니다. 저처럼 뭐해 저. 생후 24개월 고스톱 혼수로 시작해 만 5세의 4개국어 통달, 7대 수학난제를 유치원 입학식과 동시에 증명해낸 이 천재 소년의 이름은 김철수. 세계를 흔들어 놓을 천재 과학 소년으로 유명했던 이 아이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. 하하하하! 번개가 치는구나! 번개가 쳐! 야, 철수야! 피 맞지 말고 어서 들어와! 감기 걸려! 어머니! 번개가 가진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전압이 무려 10억 볼트! 예, 어서 들어오라니까! 전기 수만 암페어까지 돼서 번개가 한 번 내리치면 전구 10만 개를 한 시간 동안! 천재였지만 나사가 하나 빠져버린 비운의 천재가 되어버렸다. 아이, 놀래라. 여보세요? 김 박사, 날쌔. 과학 콘테스트의 출품한 발명품은 언제 보여줄 거야 대체? 마침 전화 잘 걸었어요. 지금 막 물건 찾아서 보여주려던 참입니다. 이것은 바로 드론 우산! 비 오는 날에 무거운 우산을 직접 들 필요 없이 드론이 우산을 들고 따라와주죠. 아이디어 기가 막힌데 보관은 어떻게 하나? 접을 수 있나? 에, 그게 가방에 넣으면 되는데 이게 무게가 20kg입니다. 배터리 때문에 여보세요? 아이 참, 이걸로 돈 좀 벌어보라 했는데 이것도 긁는 것 같군요. 집이 더럽군요. 드론 우산도 아니라면 대체 뭘 발명해내야 하는 건지. 아,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? 이제 여기에 내 피를 한 방 올라오면 그래, 이거지. 이겁니다. 이거예요. 크군요. 이제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두 명이군요. 그럼 연구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? 작은 철수,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? 당연하죠. 똥이 마렵지 않습니까? Nope.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요. 아, 어제 시켜먹고 남은 치킨이 먹고 싶군요. 잘 알고 있네요. 고양이가 좀 거슬리는군요. 치킨 먹기 전에 안전한 곳에 좀 옮겨주세요. 암흑 에너지를 이용한 보조 배터리는 어떨까요? 작은 철수도 알잖아요. 암흑 물질 보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. 그럼 양자역학을 이용한 타임머신은요? 그거 좋은데요?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미래의 나 김철수가 과학 콘테스트에 출품한 발명품을 훔쳐오는 겁니다. 이번 세계 과학 콘테스트 대상은 김철수님의 발명품입니다. 어디 갔어? 우리 라떼 착하죠? 난 먹는 게 아닙니다. 성공했나요? 하마터면 잡힐 뻔했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미래에 내가 만든 그 발명품. 안돼. 아이, 뭐죠 이거? 이런 젠장, 타임 패러독스입니다. 미래에 내가 출품한 제품 역시 과거에 내가 미래로 가서 훔쳐왔던 발명품이었군요.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.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군요. 천재가 두 명이면 뭐합니까? 둘이 똑같은 생각만 하는데. 우리가 두 명이 아니라 만약 세 명이면, 아니 네 명이면요? 아니 더 많으면요? 암흑 물질도 얼마 안 남아서 나도 이렇게 작게 만들었잖아요. 나를 어떻게 더 만든다는 거죠?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철수, 당신이 만드는 거예요. 그럼 내가 만든 작은 철수가 또 작은 철수를 만들고 작은 철수가 작은 철수를 만들면 되는군요. 당신은 천재예요. 내가 천재면 당신도 천재죠. 아이, 놀래라. 여보세요? 김 박사, 날쌔. 과학 콘테스트에 출품한 발명품은 언제 보여줄 거야 대체?
해야지. 마침 전화 잘 걸었어요. 지금 막 물건 찾아서 보여주려던 참입니다. 나노 핸드건 암흑 에너지 복사. 여보세요? 아이 참. 아휴, 이걸로도 돈 좀 벌어보나 했는데 이것도 글렀나 보군요. 빅데이터가 따로 필요 없다니까요. 두뇌 데이터를 복제해서 넣어두니 자기가 난 줄 알고 계속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내놓는군요. 전 이제 이것들을 팔아서 돈이나 벌어야겠습니다. 놀래라. 여보세요?